중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죠. 자, 사마상님 공! 삼루수가 잡아서 엔드로 승부를 싸웁니다. 하지만처럼 기대하고자 네, 1득점을 더 보태면서 12대 4, 8점 차로 앞서갑니다. 5번입니다. 김선윤 투수는 오지엽입니다. 자, 김선수 영포션! 김선수 영포션! 아이고, 션! 아이고! 볼이 빠졌어요. 볼이 빠지면서 1까지 합니다. 아, 김성수 영웅. 자, 오늘 말이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수도 좋고 좋은 수비를 보여주네요. 진짜요. 아쉬운 게 있다면 차라리 저런 볼을 완벽한 원바운드로 했으면 좋았었지 않냐. 6번 타자 배주영. 주자는 2루. 자, 3루 도루했죠. 볼 빠집니다. 자, 오지호 선수 전화구가 원바운드 크게 뜨면서 네. 오지호 선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 높게 뜬 거. 바이스는 우리의 믿음직한 김준이죠. 김준이 전화입니다. 진짜 여유다. 이렇게 잘해야 돼요. 아주 가볍게. 김준 선수한테 공이 가면요. 그냥 아웃이겠거니 싶어요. 예. 자, 7번 김민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 가운데 주자는 없습니다. 높게 뜬 거. 김준이죠. 잡을까요? 아쉽네요. 저건 차원성 문제였네요. 네, 아홉 명이 다 쫓아가도 못 잡던 코스예요. 못 잡아요. 네. 원볼을 내준 상황이죠. 자, 밀어친 거!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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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웃됩니다. 1루에서 아웃되면서 통화하고 주자는 3루. 왠지 모르겠는데 지우가 마운드에 있으면 수비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몸이요? 아, 그게 아니라 오지호 선수가 공을 던지면요 내야타 볼이 많이 나옵니다. 공이 자주 오면 실책이 오히려 적어집니다. 근데 계속 볼 나오다가 어쩌다가 한 방씩 오면 실책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타자 바뀌었네요. 진시영 선수로 교체됐네요. 네, 두 번째 타자 진시영으로 교체가 네. 됐습니다. 아, 네, 좋아요. 자, 한번 오지호 선수의 볼을 비유를 하자면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뻔한 눈처럼 기다려도 기다려도 볼이 스트라이크처럼 들어오지 않아요. 자, 땅벌이죠. 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지호가 일루에! 오지호가 일루에! 너무 아쉽네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코스네요. 지금은 투수가 잡아서 일루에 던졌다는 자체만으로 잘한 거예요. 그렇죠. 아. 괜찮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 한 시간씩 하나 주고. 아시는 분 계신데요. 이번 타자 장명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지호 투수가 기죽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죠. 자, 저거 당긴 공! 자, 저거 당긴 공! 전화무적 야구단 4회 초 공격. 아, 지금 봐봅니다. 김동희. 그렇죠. 자,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동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방금 전에 더가웃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진짜로 야구선수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을. 예. 김동호 감독님 찾아가서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면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도 물어봐도 되는데. 뭐. 그럼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늦었다고 봐요. 제가 막았죠? 1회. 1회 도루 성공. 말 수비하면 끝날 것 같지 않아? 시간이? 12시 6분이지. 12시 6분 했는데. 5회까지 가겠는데 잘하면. 그렇죠. 잘하면 5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경기 성공! 뛰어야죠!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아웃됩니다. 하지만 3루까지 진루를 했어요. 네. 자, 이제 1세예요. 원아웃입니다. 네. 자, 주자는 3루에 있고요. 이하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2루 잡아서 홈에!
자, 이로 잡아서 홈에! 홈에! 자, 이로 잡아서 홈에! 홈에서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밟았어, 밟았어. 아,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주심의 판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아웃세입 선언에 대해서는 어필 상황이 아닙니다. 아예 어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좀 아쉽네요. 슬라이딩을 했더라면은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슬라이딩을 했더라면. 제가 슬라이딩을 안 한 이유는 타이밍상 그게 아웃이 될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다치는 걸 우려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치게 되면 저희 팀 전력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고생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피해서 슬라이딩 하면 본인이 더 다치는데 혀체가 막으면은 막으면 그냥 몸으로 비벼서 혀체를 더 과감하게 부딪혀야 돼요. 저희가 있죠. 자, 끝나시고 가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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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자, 끝나시고 어마어마한 수비 범위에요. 야, 이거 좀 불안한데? 뭔가 좀 쎄하다. 어떤 맛이냐면은 AA 건전지 있죠? 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쎄한 느낌. 너 한 점이랑 펜치 큰 건데 이게. 형 지금 잘했다고 뻐기신 거예요? 넌 얘기만 하면은 뻐긴다고 하는 거지. 천하무석 야구단 영채 짐내스틱스와의 경기. 김혜로우 예.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어요. 오지호 선수가 네.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 던져놓고서는 보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자기도. 너무 패딩 거? 뭐 있어? 뭐 있어? 이명준, 일루수, 아, 이현배. 아, 파울이에요. 안 보여, 공이. 자, 지금 현재 필루수에 이영배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김견수에 탁재훈이 들어가 있고요. 3번 타자 2번 시야는 1루,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아, 빨리. 네. 문득 느껴지는 사실은 오지호 선수는 투구보다 견제구가 더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플레이가 나올 뻔했는데 말이에요. 6점 차이군요. 이게 저도 지금 많은 점수 같지만은 한 방에 6점을 한방 있어요. 그래서 무사예요. 10점 떨어졌어요. 예. 8점을 줬는데요. 자, 이로 들어서요. 네, 줘야 됩니다. 예. 오늘 어차피 줘야 되면 줘요. 오지호 선수가 오늘 보면 내야 딱볼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두 볼. 자, 그러시고. 자, 그러시고. 일루수가 일루에.